오, 박수.
집에서 같이 왔어요.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좀 감사합니다. 든든하시죠? 든든하다 못해 뭐 이거는 그냥 이런 나 말고 이렇게 다른 가수도 이렇게 해주는 가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제가 너무 제가 뿌듯하고 제가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이건 거의 그냥 기네스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성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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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봐요. 이렇게 이렇게 좋아해줘서 전 세계 진돈 모아줬잖아요. 네, 능이 채널, 네, 감독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제가 많이 보고 있어요, 유튜브로. 감사합니다. 대경하고 저 불경에서 전부 협조해 주셔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표 구해 주셔가지고. 아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즐겁습니다. 네, 따라다니시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티까지 또 모자까지 이렇게 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 진짜 제가 뭘로 보답드릴까요? 건강하시고 아유 남자도 언제 만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니에요. 지금 34이니까 그냥 36살은 가서 37에는 아기를 낳아야겠거든요. 너무 늙어서 낳는 거 안 좋잖아요. 맞아요. 먹어도 못해요. 광주 외국 가야죠. 무슨 올까? 안 된다. 그건 안 돼. 나 저 시집 안 보내실 거예요. 우리 마스터 되니 좀 찍어주세요. 아, 그. 여러분들 만나게 생각해 저는 항상 뿌듯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실장님이 오늘 팬미팅, 팬 여러분 만나고 가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하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항상. 고맙습니다. 항상 와서 뭐 이렇게 여러분께 막 뭘 못해드리고 가도 저는 여러분 뵙고 인사라도 드리는 게 정말 저의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아서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왼쪽에 수다 떨고 싶은데 안 잡아요. 사실 팬미팅이 이제 그것도 해야죠. 이게 좀 너무 많으면 지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날 잡아가지고 한번 투어도 한번 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도 저는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제가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여러분들 만나는 이 시간 때문에 힘이 나고 진짜 이렇게 와도 힘이 들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만나고 가면 너무 마음이 가볍고 되게 모르겠어요. 뭔가 그냥 그 지역 지역마다 내 편이 있다는 게 되게 든든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정말 안 좋게 해서 내가 나중에 갑생을 못해도 내가 그쪽 지역에 가도 이쪽 지역에 가도 이분들이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도 막 상상도 해봐요. 그래도 될거 아닌데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다섯 개만 진짜 아니, 시골 사이즈 얼마예요? 225! 저 225! 225! 225! 네. 병남 운동회 거기 앞에 지금 병남 운동회 갔는데 또 예전에 대구 병부 부울경이 낯들어졌어요. 여기 있었는데 그때 우산 사실 때 우리가 대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우리가 전부 다 OX인데 전부 다 한참 보냈거든요. 225! 맞췄는데 220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220도 맞고 225도 맞는 거야. 치는 거야 그거? 둘 다 맞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제가 그때 부산에 가서 미팅할 때 담임 신발이 흠이 보면 비슷한 그분이 저 신발 신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쭤봤는데 225라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명랑운동회를 갔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네. 네. 저도 봉사를 다니기 때문에 노래로 그러니까 봉사 어떤 곡을 악세사리 어떤 거? 정확하게 한신 신주 장미. 네. 네. 오. 제가 그런 걸 굉장히 그 신주는 아니죠. 진주는 아닐 거예요. 봤는데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아 플라스틱인가 보다 했는데 왜냐면 그거 이렇게 목에 다는 거는 진주보다는 플라스틱 좋거든요. 왜냐면 진주는 무거워서 힘들거든요. 제가 그걸 받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아, 제가 그걸 노래를 하고 저도 봉사를 다니거든요. 네. 그게 제일 많이 제가 기억하고 그날 제사인데 막 뛰어가 백화점 가서 제사인데 뛰어가가 뛰어가고 예 구매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쁜 그리고 여러분들 주 선물 제가 다 하고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이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 하고 꾸준히 간직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네. 네. 감사해요. 남자분 아 진짜? 지금 탈락. 인스타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네네. 저희 회원님들 인스타 글도 하세요? 아 저희 가입님 저기에다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 회원님들 중에 가나님이라고 계시는데 가나님이에요. 가나님 재발되셔가지고 조금 힘들어하세요. 네네. 좀 네네. 네네. 제가 메시지 너무 많이 와서 네. 한번 해갖고 글 카페에다가 글을 좀 올려주세요. 네. 박수 갑자기
실시간으로 유튜브. 아, 실시간. 혹시 뭐 하는 거 할 때 있냐고요? 아, 저쪽 볼 거예요. 제 이제 꼬맹이네 저기.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네. 저도 원래 유튜브 쪽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수업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오, 네네. 네. 그렇게 뒤에 보시면, 저가, 제가 혼자 들고 다녀요. 혼자 공항 다닐 때마다. 네네. 그리고 뭐, 만들어 드린 분들도 있고요. 네. 이런 스타일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많이 갖다 보면 됐죠. 만드신 거예요? 네, 만들어가지고 다른 분들 드리면서 응원도 같이 이렇게 해드리고 있었어서 네. 제가 좀 많이 해드리고 지금도 네. 나올 때 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진짜 디자인 하셔가지고 만드셔가지고 네. 이거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도 이거 이렇게 생긴 디자인 어떤 걸 주셔가지고 저한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로 된 거는 거의 다 제가 지금도 다 해드린 거기 때문에. 아, 그러셨구나. 제가 많이 봤어요, 네, 디자인. 영상에도 좀 많이 찍히고. 감사합니다. 왜 이쁜지 아세요? 제가 포샵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예쁘게 좀 나온 사진들은 제가 다 포샵한 거예요. 제가 좀 사진에 좀 예민해가지고 예쁘게 안 나온 사진은 잘 안 올려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올리더라도 저는 조금 좀 신중을 약간 또 보고 해서 어느 각도에서 봐도 예쁘게 이렇게 좀 포샵을 좀 사기를 좀 많이 쳐가지고 사진 계속 올리는데 신문도 예뻐요. 예쁘게 올려드릴게요. 더 공감하세요. 네. 여기 이쪽 여기 세 분 있잖아요. 이렇게 네. 카메라 이쪽 네. 아 여기까지 이렇게 네. 여기 이쪽 친구분들이 저보다 딱 어린 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인데 저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저 핸드폰은 아니고 열정적인 팬인 거죠. 그래서 제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서 자체 이렇게 포샵을 또 이쁘게 해가지고 항상 올려줘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항상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아이돌 친구들 부럽지 않게 또 뿌듯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조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 말고 개인 티도 내가 다 살고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기 입을 거 얼마나 입어요? 사고 입고 나타나도 막 그러는데. 네. 절대로 사고 입어요. 네. 사고 입으면 너무 티 이렇게 나기 싫으면 그냥 핑크색 옷이라도. 다 옷입니다. 네. 언니가 우리 아이돌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네. 네. 근데 옆에 씨도 뵈니까요. 정말 실물이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제일 달라져요. 말씀하신 멘트만인데요. 아, 오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예, 대고대고 늘고 있어요. 네. 내려가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가 오늘 시대 튕기는 바람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인사 드리고 싶어가지고 죄송해서 내려갔어요. 좀 반칙이 했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또 시대 튕기는 거로 또 어쨌든 저희 잘 그 사고니까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또 약속도 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는데 시대가 튕겨가지고 저도 관객수로 튕겨나가봤습니다.
하시나?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어디서 이렇게 맞추시나? 인터넷. 인터넷 그거 하시는 분 장사 잘 되시겠어요? 지금 우리 대형에 진석이라고 젊은 총각이 있거든요. 네네. 총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손수 만들다가 또 받쳐라 돈 못 받고 그 가인님한테 아무 돈 전해달라고 화살을 그거 만들다가 의견님 어디가 많이 다치셨어요? 클럽 다리 다리가 싸워 반바지입니다 반바지 입고 다리가 싸워 안부 좀 전했어요 욕심이 하시나 만든데 어린 딸이 우리 아이고 꼭 안부 전해주세요 걱정해 주시는 그 마음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저도 만들고 있다고요. 아~ 참고로 요거 요 디자인은 다른 데 지역들은 정부 뭐 어레 그 제작 업체 어레에서부터 만들고 있는데 대중에서는 네. 요 디자인이랑 인쇄 한 장 주자 한 한다 우리 여기 한박 사일 정도. 모든 사람이 바이올린. 저희가 뭐 대전에서 요거 다섯 이걸 어떻게 만드세요? 요거 다섯 내려요. 뭐 식당이 통해서 식당이만 전해드렸어요.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박수 한 번. 네. 이런 기분 좋으시네요. 네. 제가 걸어드립니까? 여기 사인요? 조남 현이 7연서 어겐입니다 울산에서 사실 가사표를 하나 썼습니다. 네. 우리 미세가 올려드리면 한번 그렇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가사요? 네. 올해 가사만 있어서는 음악이 안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작곡자 명단입니다. 눈치 주시잖아요. 화이팅 피곤하니까 빨리빨리 치면 됩니다. 오늘 하나도 안 피곤해 보이네. 이제 좀 다루고 있습니다. 아, 등에다가요? 네. 제발 29. 나한테 나. 자. 그냥 그 나. 네, 네. 그 나. 우리 실장님 안 보인다고 사람들 하도 물어봤어 그거 찍었어. 아니 며칠 안 했는데. 네 해드릴게요. 저거 하나만 좀 드려봐. 이렇게 하나만. 그래가지고 그건 저기가 그렇죠.
대신을 살아나왔다구나. 괜히 막 찍은 사람 아니면 웬만한 많지. 뭐냐, 너무 해 보기가 싫더라고. 그런데 거기다 그러니까 많이 안 찍었는데 그래도 혹시 또 특별히 안 나와야 될 분이 계시면 얼마나 해보려고 해요. 아, 그러십니까. 그분을 물어보고 이제 많이 안 찍었어요. 대표님, 대표님 당한 거 네, 좀 이따 좀 이따 파이팅!